자, 최양호의 국제시장 시간입니다. 오늘 긴급 진단 시간을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지난 밤사이 트럼프 대통령이 또 폭탄 발언을 하기도 했고, 2분기 GDP 성장률이 좀 충격적으로 좀 다가오기도 해서요. 그 내용을 짚어보겠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 최양호 고문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네,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먼저 폭탄 발언부터, 그러니까 대선 연기해야 된다 이런 발언을 했었는데, 불가능이죠. 불가능이죠. 이제 상무부에서 2분기 경제성장률 나온 후 15분 만에 이제 뛰었는데, 지금 뭐 대통령의 권한 박갑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정해야 되고요. 근데 이게 또 더,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1월 20일 날 차기 대통령이 취임식을 해야 된다, 임기가 시작된다가 헌법에 나와 있어요. 헌법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뭐안 되는 일인데, 계속적으로 명분 쌓기. 지금 저 사전 투표 갖고 우편 투표 갖고 지금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니까요, 그런 것들을 지금 명분 쌓기를 하고 있고요. 연기를 하는 거에 숨은 뜻은 이거, 연기론을 한 거에 숨은 뜻은 숨은 뜻이 뭐예요? 그러니까요. 저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자, 이렇게 해서 투표하자, 이런 투로 10월 달부터 나가면, 아, 뭔가 승기를 잡았다는 그러한 심리적인 효과를 노린 겁니다. 지금은, 다 연기하자 그러니까, 트럼프가 좀 밀리고 있다는 느낌이 느낌을 주는 드는데, 거죠. 네. 이것을 반전할 수 있는 심리적인 그런 효과는, 야, 이제 투표하자, 10월 달부터는. 옥토버 서프라이즈 있다, 올라갔다, 투표해서 이제 이거를 끝내자. 그러한 바닥을 깔수 있는 심리적 작용은 분명히 있다. 그래서, 지지층 결집에 굉장히 지금 도움이 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많은 보고서들이 나오지만 결국은, 2016년도에 선거 그런 분위기가 재현될, 상황이거든요. 뭐 승패를 떠나서, 결집하는 지지층, 콘크리트 지지층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가 양측 캠프에 지금 아주 절대 과제로 돼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많은 이런 심리적인 모습, 그다음에 정무적인 판단들이 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폭탄 발언에 대해서는 어차피 뭐 불가능한 상황이고, 그리고 그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그거 뭐였었죠? 그러니까 8월부터 9월까지 시장에 오르면 기존 대통령이 연임할 가능성. S&P 500이 플러스로 갈 때는 8월에, 지금 84년 이후에 모든 선거를 여당이 이깁니다. 그래서 100% 적중률입니다. 이거 이제 녹음해 놓으셔야죠.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S&P 500의 추이, 이걸로 먼저 우리가 대선 판도를 읽을 수 있다. 특히 지금 뭐 테슬라가 굉장히 많이 도와주고 있죠. 테슬라가 또 이제 S&P 500에 진입할 수도 있는 부분들, 테슬라가 왜 뜬금없이 텍사스에 공장을 세우려고 하는지, 테슬라가 왜 이렇게 주가를 쭉쭉 뭐 끌어올리는지, 앨런 머스크, 트럼프 지지자입니다. 알겠습니다. 게다가 또 이제 다음 주부터는 8월 장이 시작이 되는데, 그렇죠. 8월 장 시작하기 직전에 또 이제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도 좋아서 한번 8월 장 좋네요.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야기 좀 넘어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분기 그 GDP 성장률은 좀, 예상하긴 했지만 그래도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었거든요. 그런데 뭐 다들 미국 오늘 저뭐 신문들 몇개 읽고 왔는데, 밑에 다들 이제 평론들은 새로운 뉴스는 아니지 않느냐, 그렇긴 하죠. 이런 얘기 나왔고, 사실 시장 이 예상치보다는 좀 낮았어요. 시장 예상치는 39.6%, 거의 40% 가까웠는데 이게 34.8%로 갔고요. 자,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숫자가 앞에 지금 나오는데, 저게 지금 혼재가 돼 있어요. 지금 세 가지가 혼재가 되는데, 전기 대비, 전년 동기 대비, 그다음에 연율 환산. 미국의 32.9%는 연율로 환산한 겁니다. 저거를 전기 대비로 바꾸면 마이너스 9.5%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마이너스 3.3이지 않습니까? 저거를 연율로 환산하면 12.4%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혼재가 돼 있기 때문에 너무, 이 차이를 직접 진짜, 비교하지 말라. 직접 비교는 하지 말고. 그러면 전기 대비로만 쭉 말씀을 드리면, 중국이 저렇게 되면은 11.5%입니다. 전기 대비로. 플러스 11.5%. 한국이 마이너스 3.3. 이제 홍콩 마이너스고, 독일 저기도 전기 대비로 나온 거고, 미국 마이너스 9.5,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미국은
완전 봉쇄를 했잖아요. 네. 거기에 9.5하고 우리가 봉쇄를 전혀 안 한 한국의 3.3%하고 갖고 오는 그런 무게감이라든가 이 뭐 전략적인 그리고 내부적인 숫자들을 계산하는 데는 같은 숫자를 놓고 보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결국 미국이 지금 이렇게 된 거는 민간 소비가 35%가 줄었어요. 네, 네. 셧다운이거든요. 우리나라는 셧다운을 안 했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플러스 1.4까지 그다음에 6.4까지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자, 이것이 풀리는 3분기 따라서 이 경제 재개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2분기 GDP 미국 거를 보면 이거 과연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지금 걱정인데요. 네네. 부양책을 통해서 개인 소득이 1조 3,900억 달러가 늘었어요. 2분기에요? 2분기에만. 네. 그럼 과연 그 돈을 3분기에 쓸 거냐? 그래서 지금 나오는 숫자보다 이제 앞으로 나올 숫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3분기에 미국이 얼만큼 V자 반등을 가느냐. 네. 지금 나온 거를 보니까 평균적으로 한 13%가 나오는데 플러스 13%. 예, 플러스 네. 13%죠. 그렇다면 블룸버그 같은 데에서는 지금 18%까지 나오는데 앞에 숫자 그거를 바꾸려고 트럼프가 굉장히 노력을 할 것 같고요. 이 단위대로. 예, 20몇 프로 이렇게 나오면 자, 그러면 뭐 3분기 숫자도 요때쯤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럼 3개월 후에 요때는 무슨 일이 벌어지죠? 아, 선거 전 선거 네. 일주일 전에 선거 일주일 전 예, 이 실적이 나옵니다. 아 그러면 굉장히 이 뭐 영향이 많이 미칠 거고 와. 왜 이렇게 트럼프가 이 우편 투표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뭐 이 저걸 하냐 뭐, 저 알 것 같아요. 네 방금 말씀하신 게 숫자 나오기 전. 숫자 나오기 전에 우편 투표하면 마음 그렇죠. 안 바꾸잖아요. 안 바꾸죠. 유권자들이. 예. 미리 민주당 찍어놓으면 안 되니까. 그렇죠. 아. 그런 것 등등이 지금 엮여서 연기하자. 지금 뭐 명분들을 하고 나 이거 불복할 거야. 뭐 등등 하고요. 근데 지금까지 우편 투표에서의 무효표 정도는 진짜 많이 나가면 한 2% 정도. 네네. 그리고 무효표 한 1%대 되는데 대선에는 크게 영향이 없는데요. 요번에 하원들 네. 전원이 지금 이번에 교체가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다음에 상원도 35명이 교체가 되기 때문에 거기는 진짜 100표 100표로 갈리는 데가 많아요. 그런 것 등등을 생각했을 때 이거는 한번 제기할 만하고요. 이번에 뭐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이 우편 투표를 할 수 있는 유권자가 한 1억 5천만 명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혀 우편 투표를 안 하는 주는 10개 주밖에 안 돼요. 네네. 그러면 유권자는 한 5,400만 명밖에 안 됩니다. 네. 그 숫자 그러니까 한 80%가 우편 투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뭐 한 치의 양보 없이 지금 뭐 싸우는 거죠. 그럼 뭐 사실 또 몇 뭐 우리나라도 지금 뭐 선거가 잘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선거 얘기가 있듯이 네. 그 부분들이 지금 걱정하는 이제 부분이죠. 왜냐하면 선거가 끝나면 미국은 참 깨끗하게 뭐 이제 개표 다 끝나기 전에도 진 것 같으면 전화해서 축하하고 그렇죠, 그런 네. 분위기인데 이것이 개표 결과를 놓고서 또 미국이 양분될 수 있는 그러니까요. 부분에 대해서 많이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대선은 그렇고, 그러면 이제, 요즘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그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으니까 네. 어떤, 뭐라고 할까요? 와일드 카드로 사용할 수 있는 게 백신, 이런 거 아닐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백신의 효과는 아마 제가 보기에 첫 대선 후보 토론회인 9월 29일 전에 네. 효과에 대한 보고서들이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아시겠지만, 인디애나 노틀댐에서 9월 29일 날 첫 번째 하는데, 지금, 트럼프 캠프에서는 딴 거 없습니다. 토론회에서 이길 수밖에 없다. 그리고 계속 지금 미국 내에 뭐 여기저기에 나오는 뭐 만물상 같은 얘기들은 케네디가 닉슨을 이겼던 얘기들을 많이 싣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케네디는 그때 젊은 굉장히 젊은 35세의 젊은 나이로 TV 토론회에서 완전히 역전을 했고요. 네. 그때 상대 후보가 닉슨이었는데 네. 닉슨이 굉장히 피곤하고 노쇠하고 말도 잘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바이든과 지금 겹치게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선거는 지금 이 선거는 9월 29일 대선 토론회부터 시작된다고 보고요. 다른 숫자들은 그래도 트럼프가 괜찮아요. 네. 미저리 인덱스라는 게 있는데 실업률과 물가지수들을 합해서 나오는 건데 역대 두 번째로 높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로 네. 좋죠. 네네. 다른 사람들은 굉장히 높았는데 그래서 미저리 인덱스에서 지금 올라가고 있고 여론의 향방, 뭐 추이, 지지율 이것도 그렇게 뭐 최악의 숫자로 지금 보이지는 않습니다. 40%가 무너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네네. 또 트럼프 캠프에서는 굉장히 좋은 숫자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야 9월 29일 토론에 결정적인 그런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사실 요즘에는 이제 실적이다, 뭐 FOMC다 이런 것들 때문에 미중 관계가 약간은 좀 그 뒤로 감춰져 있는 것 같긴 한데 네. 여전히 긴장감은 심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래서 뭐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미중 패권 전쟁을 좀 확전하는 거는 지지층 결집에 뭐 절대적으로 지금 필요한 거고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지금 얘기하는데 자기 파괴적인 네. 경제 위협으로까지는 안 간다. 아. 예, 이거는 뭐 선거에 절대적으로 부정적이 됐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략적인 그런 전략적인 이런 어프로치를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고요. 휴스턴이 왜 휴스턴 영사관을 꼭 집어서 했는지 등등은 다들 텍사스라는 중요한 도시에서의 그, 거기가 표가 무지무지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등등의 여러 가지 정무적 생각이 있고 그렇다면은 뭐 우리가 또 연계해서 바이든은 뭐 중국하고 관계 없느냐? 네네. 바이든의 아들이 헌터 바이든이 중국 스캔들이 좀 있거든요. 참 사고뭉치. 어떤 스캔들이었었죠? 15억 달러를 중국 은행에서 받아서 사모펀드로 운영을 했습니다. 네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가면은 지금 그런 중국 스캔들까지 얹히는 그런 정무적인 어프로치 뭐 대선 전략이죠. 그런 네거티브로 가는 부분들도 이 뒤에는 숨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그러면 이제 바이든이 된다면 미중 관계는 좀 좋아지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지금 모든 그러니까 모든 거에 지금 대선 공약이라든가 이게 서로 거꾸로 가요. 그러니까 바이든은 완전히 오바마 시대로 귀환을 하는 거고 네. 지금 트럼프는 오바마 때까지 다 지웠기 때문에 다 지금 서로 양쪽에 스펙트럼에 있는데 중국 때리기는 둘이 똑같습니다. 네. 무역에 있어서 중국을 견제하는 입장은 동일한데 방법이 달라요. 지금 바이든은 동맹국과 연대해서 중국을 견제하자는 네.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사실 보호무역주의는 공화당보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갖고 있는 게 보호무역주의이기 때문에 뭐 심하면 심했지 덜하지는 않는데 동맹국을 통해서 안 되는 것은 WTO나 지금 뭐 무력화되고 있는 그런 기구나 또는 연대 여기 뭐 TPP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좋은 이거를 확대하자 뭐 이런 것들이 바이든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런 체제로 가는 부분들이 바이든은 당선 후에 진행될 것이다. 중국은 때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100일도 채 남지 않은 미국 대선 일정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지금 가장 먼저 나온 게 8월 1일자 내일이면 네. 부통령 그러니까 러닝 바이든 메이트. 예, 러닝 메이트를 지금 민주당에서 나오는데 흑인 여성 이런 부분들로 지금 뭐 압축이 되고 있고요. 지금 후보가 9명이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뭐 내일 정도면 분명히 윤곽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8월 달과 뭐 9월 달에 8월 달에죠. 다 이제 전당대회를 거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9월 29일 노트르담 그다음에 10월 15일 미시간주에 있는 미시간 주립대학 그다음에 10월 22일은 테네시에는 벨몬트 대학에서 토론회가 있고요. 10월 7일은 유타 주립대에서 부통령 간의 토론회가 지금 개최가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것도 굉장히 재밌는 네. 지금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3일 대선 그리고 지금 뭐 논란이 되고 있는 우편 투표는 이 11월 3일 소인이 찍힌 것들은 무조건 다 유효표입니다. 네네. 예, 그 이전까지만 찍히면 되기 때문에 근데 이게 문제가 개표하는 과정이 굉장히 깁니다. 그러겠네요. 그래서 만약 박빙으로 간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바처럼 이게 개표 결과가 나오는 게 한 달 후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죠. 우편 투표가 확대된다면. 네. 그다음에 분명히 이제 트럼프는 뭘 올 거냐면 거기에 사인하게 돼 있거든요. 네네. 사인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제 이걸로 시비를 걸게 되면요. 아. 뭐 진짜 할 수가 없는데 하와이가 뭐 이 전수 100% 이거를 하고 있는데 네네. 이 제도가 안착되는데 한 5년 걸렸어요. 아.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실질적은요. 트럼프는 우편 투표를 할까요, 안 할까요? 본인은 안 하지 않을까요? 네. 그런데 지난 3월에 예비선거와 작년에 예비선거 때 본인은 우편 투표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자, 이렇게, 미국 대선의 정말 뒷이야기들, 그리고 현재 대선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까지 업데이트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현대경제연구원 최양호 고문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